연봉을 3천만 원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오픈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이제 막 몇천만 원씩 찍히다 보니까 다른 쇼핑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걸 한 번에 다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와디즈 출판 카테고리에서 전자책 메이커로 활동하고 있는 유성우입니다. 와디즈에서는 총 매출이 한 2.5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실 그 전에 텀블벅에서 펀딩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되게 작은 규모였고 한 번에 잘하고 싶은 거예요. 와디즈에서 독점 판매를 하자. 오직 그 와디즈에 있는 분들만을 위해서 패키지를 구성을 하고 판매를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책을 한번 써놓고 모든 곳에 다 팔면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100권이 팔린다라고 했으면은 각 플랫폼마다 10권씩밖에 팔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디서도 사실은 눈에 띄는 성과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디즈에서만 판매를 딱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사실 뭐 100권이 다 팔렸다라고 하면 되게 많이 팔린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한 군데에 집중을 해서 저는 성과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 그때 진짜 좋았죠. 왜냐면 제가 이제 연봉을 3천만 원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픈한 첫날에 제가 일부러 그걸 새로 고침하는 페이지 그런 기능 같은 걸 다 켜놓으면은 새로 고침 될 때마다 한 100만 원이었던 게 막 갑자기 쭉쭉 올라가면서 이게 초단위 계속 막 금액이 올라가요. 하루에 많이 팔려도 한 15개 이렇게 팔다가 초단위 하루에 막 100개씩 몇백 개씩 팔리는 걸 보면은 진짜 뿌듯하죠. 어쨌든 다른 일반 쇼핑몰에서 파는 거는 천천히 그냥 방식으로 파는 거고 펀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딱 몰아서 파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간 단축의 장점도 있긴 하지만은 메이커 입장에서 되게 편해요. 뭐 상상몰 홍보하거나 막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한 번에 딱 팔 거 딱 팔고 또 다음 또 펀딩 또 하고 싶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가장 좋은 기능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그 오픈 예정 기간인 것 같거든요. 그 오픈 예정 기간이라고 하는 게 2주간 한 15일간 진행이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 펀딩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오픈을 딱 했을 때 딱 한 번에 푸시가 나가기 때문에 첫날 사실 되게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알림 신청 같은 거를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게 첫날에 성과를 만들어놔야 이것만큼의 성과를 그 다음 더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오픈하자마자 뭐 10%까지 달성이 별로 안 되거나 100% 달성이 안 되면은 그 다음으로 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 많은 분들 홍보를 해서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은 펀딩을 만드는 기본 스킬인 것 같아요. 저는 펀딩은 설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목표하는 금액을 정해야 돼요, 스스로가. 목표 금액이 높을수록 리워드 설계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리워드를 하나만 하시는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하나만 하면 안 되고요. 제 펀딩을 예로 들면은 저는 책을 구매하는 옵션이 하나 있었고 책이랑 같이 챌린지까지 구매하는 옵션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사실 책만 보시고 하실 분들은 책만 구매하시는데 유성우랑 같이 한번 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챌린지까지 같이 구매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똑같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펀딩 참여하시더라도 챌린지까지 구매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펀딩 금액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런 리워드 설계 없이 판매하던 그 금액대나 단 책 하나만 가지고 펀딩했다라고 하면은 5천만 원도 달성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전자책 플랫폼도 되게 많은데 가장 핫한 플랫폼이 바로 와디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게 이 매출 규모잖아요. 그죠? 사실 다른 플랫폼에서는 전자책이 실제로 얼만큼 팔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판매량이 안 나오고 보통 리뷰 수가 나온다던가 하기 때문에 그 판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와디즈에서 펀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참여했는지 금액이 얼만큼인지를 바로 알 수 있고 그게 페이지가 지워지지도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되게 좀 매력적인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펀딩을 다른 플랫폼에서도 하고 다른 데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플랫폼마다 좀 고객들의 성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본 와디즈는 뭐였냐면은 구매력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노하우에 구매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없거든요. 펀딩 예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는데 전자책으로 많이 팔아봐야 뭐 한 100만원, 1000만원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와디즈에서 막 억대가 나오다 보니까 와서 펀딩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 많은 분들이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전자책을 쓰시고 펀딩 하려고 하실 때 막 내가 누구고 내가 막 이런 좋은 책을 쓰고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 하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서포터 분들의 입장에서 이 책을 이용해서 이 내용을 따라 하시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어떤 실용성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내용을 구상하시는 게 저는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와디즈는 돈을 많이 벌게 해줬고요. 좀 다양한 서포터분들 만나게 된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되게 좀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분들이 모여있는 그런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포터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제가 펀딩 한번 하더라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제 펀딩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 부업을 활동을 쭉 하면서 매출의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계를 돌파했던 게 완전적 펀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자책을 쓰는 거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는 거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완전적 펀딩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판매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지 펀딩을 통해서 전자책 부업의 수명도 연장해주면서 저희에게 좀 큰 영감을 주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